안녕하십니까.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헨리 데이비슨 실적 발표, 피트 오토바이의 민족입니다. 자, 우리는 총칼활의 민족임이 증명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총을 잘 쓰고, 잘 쏘고, 칼을 잘 휘두르고, 활을 잘 쏩니까? 그렇죠? 이미 목표 금메달 달성됐네요. 자, 미국은 오토바이의 민족인 것 같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그 광활한, 우리나라에서는 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달리다가 민폐만 되고 사회적인 문제만 일으키고 있죠. 미국처럼 넓은 땅덩어리에서 달려야 될 텐데요. 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그 우리나라도 지금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좋죠. 이 미국은 그 제약바이오가 이 우리나라랑 이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유한양행조차도 세계 50위 매출 제약사에 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제약사들이 다 상장되어 있고, 미국이 가장 그 저기가 넓죠. 땅덩어리만 넓은 게 아니라 시장이 넓죠. 모든 제약바이오 섹터의 시장 자체가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임상도 당연히 활발하게 제일 많이 일어날 것이고, R&D도 엄청난 예산이 쏟아부어지기 때문에 그 간극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얘네도 항암제의 명가죠. 옵디보와 여보이라는 두 가지의 강력한 항암제 무기를 갖고 있죠. 우리가 머크의 키트루다를 워낙에 지금 알테오젠 때문에 계속 듣게 되고, 뭐 알테오젠 때문에 듣게 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죠, 사실은.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키트루다가. 자, 그래서 머크의 키트루다가 면역 항암제인데, 면역 항암제 안에서도 3세대가 면역 항암제인데 그 안에서도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그 저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지금은 병용이 유행이에요. 병용. 지금 HLB도 보세요. 리보세라닌으로 처음에 위암으로 갔다가 안 되니까 간암으로 돌려가지고 항서제약으로 편먹고 딱 가잖아요. 지금 누군 짝꿍찾기 놀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유한양행에도 짝꿍 잘 찾아가지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스 한번 무찔러 가보는 것이고, 얘네는 옵디보와 여보이라는 자기네 거 두 개 가지고 병용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에요. 이제 누가 효과가 더 효능이 좋느냐를 싸움을, 편을 먹던가 자기 그 가족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 잘 나가는 애를 붙이던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2인 3각 경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레비뉴 보면은 12.2빌리언 달러 나왔네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랑 헨리 데이비슨은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아니죠. 그때 없었잖아요. 지금 맥도날드 실적 발표가 어제 확정돼서 나왔어요. 근데 맥도날드를 어제 미리 봤기 때문에 2분기 거는 그냥 그 예상치만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치랑 실제치 여러분들의 차이를. 이건 이제 확정이 돼서 지난주에 나왔던 것들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순이익은 19% 마이너스가 났네요. 1.68빌리언 달러고요. 그 다음에 이 주당 순이익도 0.83달러, 마이너스 16% 났네요. 그리고 로스 퍼 쉐어, 이것도 어드저스트를 줄여놨네요. 그렇죠? 어드저스트를 ADJ라고 줄여놨네요. 요거를 했더니 18% 증가로 나왔네요. 비용을 제거해줬더니. 자, 그리고 이것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압도적인 지금 상황이네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거의 72.1을 차지하고요. 다른 나라가 27.9입니다. 역시 유나이티드, 이게 뭐, 약도 많이 먹어요. 아니, 식품도 많이 먹고, 약도 많이 먹고, 그냥 약도 많이 먹어요. 그쵸? 약도, 돈이 있어서 그런가? 약도 많이 먹습니다. 하여튼,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지는 13%가 증가했고요. 국제는 1%가 하락했습니다. 자, 여기 성장 포트폴리오 레비뉴 믹스가 있고, 여기 레거시 포트폴리오 레비뉴 스플리트가 있네요.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레거시 쪽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엘리키스가 51.7. 성장 쪽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옵디보가 42.7이에요. 그쵸? 그 다음 품목이 자잘한 것 중에 그래도 제일 높은 게 여기 여보이죠? 야, 여보 같죠? 여보.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옵디보와 여보이가 얘네가 내놓으라는 투톱 항암제예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42.7에 11점이니까 50%가 넘죠. 그러니까 이 항암제 쪽에서는 옵디보와 여보이가 있고요. 이 엘리퀴스, 이거는 항응고제입니다. 피를 굳혀주는 거죠. 항응고제. 그래서 이게 쓰리탑입니다.
항응고제 엘리키스가 있고 면역항암제 옵디보 여보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키트루다가 워낙에 강세죠. 근데 지금 그 ADC란 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판을 흔들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1세대에서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 정상 세포까지 다 죽여버려가지고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환자분, 환우분들 진짜 눈 뜨고는 못 보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거를 좀 타겟을 해가지고 표적만, 표적 항암제로 그 타겟만 딱 제거를 하는 그런 거를 그 발명해가지고 지금 표적 항암제가 나왔는데 표적 항암제로 타겟 능력을 높이면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의 파워는 떨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 항암제조차도 독성을 좀 낮추긴 했지만 그래도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니 그럼 이제 인간의 면역력으로 높여서 하자. 이게 인간의 면역력을 높여서 하는 거는 가장 독성은 약해요. 왜냐면 인간의 원래 있는 이 몸 안에 있는 T세포니 NK세포니 이 우리 몸을 위해서 싸우는 병사들의 힘을 북돋아서 용기를 북돋아서 너네가 나가서 암세포랑 싸워해가지고 응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냥 너네 가서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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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는 그냥 갔다가 독을 뿌려버리는 것이고 표적 항암제는 표적에 갔다가 독을 뿌리는 건데 그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내성이 생겨버려요. 이거는 표적 항암제는 내성이 생겨가지고 계속 듣다가 안 들어버려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계속 맞다가 안 들어버리면 먹는 거니까 먹다가 안 들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면역항암제로 하는데 면역항암제는 뭐라고 했죠? 응원만 해주는 거니까 힘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ADC가 나온 거죠. 그래서 1세대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의 파워와 그리고 면역항암제의 면역 능력, 면역 북돋는 능력, 그 다음에 2세대 표적항암제의 표적 타겟 능력, 이 세 개를 모두 결합한 신종 항암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발견이 된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1세대, 2세대, 3세대 혹은 2세대 안에서도 그러니까 2세대 표적 항암제 안에서도 먼저 나온 애가 있고 뒤에 나온 애가 있겠죠. 3세대 면역 항암제 속에서도 먼저 나온 애가 있고 뒤에 나온 애가 있겠죠. 그런 게 지금 원래는 뒤에 나온 게 더욱더 그 저기 우월하다고 지금 저기가 됐어요. 판명이 됐죠. 왜냐하면 뒤늦게 나온 애가 시장을 다 점령했으니까요. 이 표적 항암제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나중에 나와서 다 점령을 했고요. 이 면역 항암제에서 머크의 키트루다가 나중에 나와서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처음에 나왔던 애들은 시장 점유율이 확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기회가 생긴 거예요. 지금 ADC 기술이라는 모든 거를 병합해가지고 새로운 신종 항암제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생겼죠. 그리고 병용요법이 생겼어요. 서로 결혼을 시켜보니까 뜻하지 않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역전의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2세대 표적 항암제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압도적인 점유율이고 시장이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머크의 키트루다가 면역 항암제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시장이. 그런데 이 끝났다고 하는 시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 아이템들이 주어지니까 색다른 조합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BMS의 자랑거리는 옵디보 여보입니다. 그러니까 쟤네가 지금 뭔가 여기서 점유율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깰 수 있는 시장의 1등을 깰 수 있는 뭔가가 나온다. 조합이 나온다. 그럼 저기서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크의 키트루다도 2028년에 물질 특허가 만료가 돼요. 얘네도 지금 혈액 응고제 엘리키스랑 저 지금 옵디오 여보이가 다 특허 만료 혹은 특허 만료가 절벽에 지금 다 저기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이 블록버스터가 계속 미국이라고 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세계적인 회사라고 해서 계속 뽑아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약 개발이.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온 지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공백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블록버스터들은 이제 어느덧 특허 절벽에 저기 처하게 됐어요. 물론 그 특허 절벽이 물질 특허도 있고 제형 모양에 관한 것도 있고 만드는 용법에 관한 제법 특허도 있고 그리고 갖가지 스텔스 특허로 특허를 검색했는데 나오지도 않게 막 해가지고 막 방어벽을 쳐가지고 한 40년을 울고 먹어요. 대형 제약사들이 원래.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뭔가 특허 만료라는 기간이 하나둘씩 도래를 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태평성대하게 누리는 기간은 지났단 말이에요. 어쨌든 뒤에 후발자들을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 의약품, 이 화학합성 의약품이면은 복제약인 제네릭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바이오 의약품이면은 복제약인 바이오 시밀러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혹은 거기서 더 나아간 개량 신약, 그 다음에 바이오 베터, 이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오리지널이 완전히 침투받아가지고 점유율이 깎이니까. 그러니까 오리지널도 방어를 쳐야 되니까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리지널이 특허 만료에 처했을 때 그 후발주자들은 그 빈틈을 또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옵디보와 여보이의 병용, 이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나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 주니까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매출하고 이 지금 조정 주장 순이익 좋게 나왔어요. 자, 이 컨센서스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이것까지 뛰어넘으면 더 좋은 거죠. 예, 다 서프라이즈입니다. 지금 뭐 다 무슨 그 엔비디아 뭐 매그니피센트 7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난장이 얘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일곱 난장이가 될 가능성은 없죠. 갑자기 매그니피센트 7이 갑자기 한 자이언트 일곱 명이 한순간에 무슨 난장이가 된다? 야, 그건 뿅망치로 다 두들겨 맞아도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온다. 기술주의 어떤 침체가 온다. 그러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막 그 저기 뭐 뜻을 설명 안 드려서 이해 못 하신 분도 있겠는데 아이언맨이 은퇴를 했는데 돌아왔잖아요. 그 뉴 마스크인데 똑같은 행위란 거 저스트 생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스크지만 해오던 일이라는 거예요. 해오던 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그러면 없었겠느냐. 옛날에 엑스모빌 쉐브론 같은 게 왕이었습니다. 엑스모빌 쉐브론 같은 정유화학주가 완전 왕이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와가지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술주가 떠오르지만, 기술주가 만약에 죽으면은 제약 음식료가 받쳐줘요, 얘네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곳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지금. 661.74 밀리언 달러가 나와서 5.73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익도 보겠습니다. 주당순이익도 지금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예요. 여기 자 이거 마이너스 나왔는데 자 마이너스 나왔는데 마이너스인데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시장의 눈높이가 낮게 볼 때가 있잖아요. 그것 막 뛰어넘으면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이번 분기에는 7월 26일에 발표된 거죠. 1.62달러 예상됐는데 2.07달러에서 무려 20.81%, 30% 넘는 주당순이익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대형 제약사 실적도 좋죠. 약도 많이 먹어요, 하여튼. 일라이릴이랑 노보노디스크 같은 비만 치료제만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항암제도 지금 실적이 좋아요. 자, 비만 치료하고 나면 이제 항암이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49.79. 자, 이미 도달됐네요. 그렇죠? 지금 목표가가 49.79가 평균인데 지금 이미 50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내려가야 평균에 부합한다. 높은 건 75달러까지 있습니다. 자, 투자 종합 의견은 모더레이트 바이겠죠. 아, 홀드네요. 홀드. 좀 홀드가 많았네요. 셀이 있고. 다 갈렸네요. 4바이, 8홀드, 3셀. 자, 테슬라는 이거보다, 그쵸, 양이 많았고, 분포는 약간 비슷하네요. 자, 브리스톨 마이어스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대형 제약사에 대해서 화끈하게 보진 않고 있죠.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BMS 일봉으로 보면은, 자, 쭉 내려오고 있다가, 자, 실적 발표를 하자 갭 상승을 해서 급등을 해가지고 이동평균선 하나 깨고 올라갔습니다. 두 개 깼네요. 하나, 둘. 위에 두 개 더 있죠. 자, 어쨌든 지금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꺼졌다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자, 이게 일봉상으로는 그 중기적인 흐름이 판단이 안 되니까 주봉, 월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있을까요? 아, 주봉도 상당히 많이 하라 그랬네요. 여기도 나오죠. 50 주선이죠. 주봉이니까. 그렇죠? 여기가 전환점이었죠. 변곡점. 손절을 하려면 여기서 했어야죠, 만약에. 뭐, 미국 주식은 뭐, 손절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큰 주봉에서 한 번씩 이렇게 손절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50주선을 여기서 깨자, 지금도 올라오지 못했죠. 그리고 여기 장대 양봉으로 지금 저번 주에 급등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50주선에 걸렸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흐름을 무시할 게 아니죠. 자, 50주선에서 여기서, 50주선을 뚫고 올라가니까 여기서도 시작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보이는 것부터 다 똑같아요. 50주선 깨고 내려가니까 저항이 됐죠. 이거를 뚫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지지가 확인이 되니까 완전 지지가 됐죠. 여기서도 지지 또 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깨니까 저항으로 또 바뀌었어요. 이게 전부 50주상이잖아요. 저항으로 바뀐 뒤에 처음으로 다시 타니까 오랜만에 저항이잖아요. 저항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걸 뚫어내고 다시 지지를 받으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다시 지지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뚫고 나서 한 3, 4주가량 여기 50주선이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 이 다지는 작업을 했잖아요. 4주 동안 확인이 되니까 날려버린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나와야겠죠. 50주선이 지금 오랜만에 부딪히니까 저항임을 확인했죠. 이걸 뚫고 올라가서 지지되는 거를 한 3주 확인한다. 뭐 그게 다져진 게 확인이 된다. 그럼 날리는 거예요, 위로. 지금 BM 그 브리스톨 마이어스 키면 이 정도고요. 월봉을 보겠습니다. 네, 월봉은 뭐 일라일리나 노보노리스크보다는 좋지 않아요. 자, 여기 2019년의 저점에서 지지받고 있는 게 보이네요. 2019년 저점이 살짝 깨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있죠. 2015년, 19년, 2017년, 19년. 이 자리가 계속해서 저점이었는데 약간 살짝 붕괴했어요, 지금. 근데 살짝 붕괴했다가 바로 장대 음봉이 지금, 장대 양봉이 지금 나왔죠. 일단 이 부근에서 굉장히 지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깨면 안 돼요. 이 라인을 깨면은 저 아래까지 갔다 와야 됩니다. 2013년 저점까지. 근데 지금 일단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할리 데이비슨입니다. 13% 매출 증가 나왔고요. 1.35 빌리언 달러. 자, 순이익은 무려 23% 증가한 218.3 밀리언 달러가 나왔네요. 주당 순이익은 1.63달러로 34% 증가했고요. 오, 좋네요. 오퍼레이팅 이거 이건 영업이익으로 나왔네요. 영업이익 9% 증가한 241.1 밀리언 달러. 모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다 증가했네요. 자, 여기 보니까 모터사이클이 압도적이죠. 79.2입니다. 모터사이클이 압도적이고 여기 뭐 의류도 팔고요. 파츠 같은 부품이나 액세서리도 풉니다. 그리고 라이센싱, 뭐 로열티 같은 걸 사업을 하는 거 조금 1.3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거의 다 모터사이클 팔고 거기 액세서리 팔고 거기에 관련된 의류 팔고 거기 부서지면 막 백미러 같은 부품 팔고 이런 겁니다. 자, 오토바이가 지금 배송 단위가 16% 증가했습니다. 배송 단위가 16% 증가했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미국도 마이너스 1%네요. 아시아가 16%로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거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적은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이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좋게 나왔다는 게 컨센서스를 넘어야 더 좋게 나오는 거겠죠? 뒤에 보겠습니다. 저렇게 다 플러스로 나와도 컨센서스 대비 낮아버리면 어닝 쇼커가 돼버려요. 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1.29 빌리언 달러가 예상됐는데 1.35 빌리언 달러가 나와가지고 2분기 연속 매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순이익도 보겠습니다. 순이익도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네요. 자, BMS랑 이 지금 요 할리데이비슨의 공통점이 있죠. 굉장히 좀 변동폭이 큽니다. 지금 주가가 우상향에서 잘 나가는 것들은 변동폭이 이렇게 크지 않았죠. 계속해서 우상향이었죠. 그게 차이점이 있고요. 그게 아까 기술적인 차트로 이어집니다. 자, 어쨌든 1.40달러 예상되는데 1.63달러 나와서 16.04% 이 넘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의견을 보겠습니다. 지금 할리 데이비슨이 41.60이 평균이니까 12.95% 정도 더 올라야 평균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도 홀드 아니면 모더레이트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건 모더레이트 바이네요. 이거 셀이 없어가지고 BMS보다 좋네요. 4바이 3홀드가 나왔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비슷하네요. BMS랑. 자, 할리 데이비슨도 지금 일봉에서는 꺾여서 내려가다가 반등을 해서 올라가려는 추세입니다. 이것도 주봉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죠? 업종은 다른데 상당히 비슷합니다. 지금 뭔가 계속 이동평균선이 저항을 받고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이게 200선입니다. 그렇죠? 200주선에 지금 딱 걸려 있어요. 200주선에 딱 걸렸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서도 저항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대음으로 깨고 내려가니까 여기가 저항이 돼버린 거예요. 밑에는 50주선이 받쳐주고 있는데 위에는 200주선. 지금 완전히 딱 꼈어요. 50주선, 200주선에 딱 껴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위로 200주선을 깨고 올라가야 새로운 구간이 열려요. 자, 월봉도 볼까요? 월봉도 거의 브리스톨 마이어스 킵이랑 똑같은데요. 비슷하네요. 그렇죠? 브리스톨 마이어스 킵이랑 비슷합니다. 얘도 지금 한 단계 하락한 다음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않고 완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이거.
여기도 50개월선, 200개월선이죠. 50개월선과 200개월선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월봉에서 다 50선, 200선 사이에 끼어 있어요. 지금 올라가려면은 장기이동평균선 돌파해야 됩니다. 지금 이 돌파하는 강력한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큰 시세가 나오기 어렵다. 브리스톨 마이어스킵이랑 할리 데이비스랑 차트가 거의 유사합니다. 기술 기본적인 내용도 유사해요.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어닝 서프라이즈 컨센서스의 이 움직임이 변동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렇게 우상향하지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런 횡보하는 구간을 뚫고 뻥뻥 올라가기를 할리 데이비슨 주주분들은 바라고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 또 할리 데이비슨의 응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할할할할할할할 할이라예 할이라예 오빠 달려.